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입봉투 최단기 20분 복합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minute 10분 투자해서 10분 공부해서 20분 단어의 고수가 되자. 오늘 표현은 자동차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동차. 일단 다 알고 있다 했죠. car가 있어요. car. John has a big car. 오늘 이거 할 거야. John has a big car. 자는 큰 자동차를 갖고 있다를 보겠습니다. John has. 근데 이제 두 번째 단어는 B. 알죠? 김태희 남편 이름 뭐야? B가 끌고 다니는 차야. B끌 할게요. B끌. 그래서 vehicle, vehicle 해가지고 John이 차를 갖고 있다. 그래서 John has a big vehicle. John has a big vehicle. 그래서 B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를 그릴 때 John has a big vehicle. John has a big vehicle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모빌이에요. 여러분 모빌이 뭐예요? 모빌? 모빌. 모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단어지? 오토모빌. 오토는 알죠? 오토. 오토. 오토의 반대말이 매뉴얼이야. 수동은 영어로 뭐라 그래? 매뉴얼. 남자가 해. 그래서 매뉴얼이라고 그래. 매뉴얼. 매뉴얼. 자동은? 오토. 수동은 뭐라 한다? 매뉴얼. 남자가 해. 매뉴얼.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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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을 주세요 그러지. 매뉴얼 어떻게 내가 수동으로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주세요. 매뉴얼 이렇게 주잖아, 그지? 매뉴얼 이렇게 가지고 책상 같은 매뉴얼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 뭐 있어? 메뉴. 메뉴를 딱 하면 누가 와?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뭘 수동으로 드릴까요? 이렇게 하지. 그래서 매뉴얼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매뉴얼이 수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모빌인데. 오토는 자동이란 뜻이에요. 그다음 모빌이야. 모빌. 모빌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 아시죠? 뭐 있어? 모빌. 이런 거 모빌이라고 하지. 애기들 누워있고 어떻게? 애기들 누워있고 여기다가 음악 틀어놓죠. 엄마 막 피곤해 죽겠어. 뭐 어떻게? 아우 재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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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이라고 그래. 모빌. 그지 모빌. 그래서 모빌이 뭐예요? 항상 모빌은 움직여 이렇게 그지. 모빌이 이렇게 움직이거든. 띵띵 돌아가면서 그 이거를 영어로 베이비 모빌이라고 그래. 이 두 단어가 섞였어요. 뭐야? 오토하고 뭐야? 자동으로 뭐한다? 모빌 움직인다서 오토모빌. 오토모빌에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그래서 오토모빌 똑같이 자동차. 비글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 차의 다른 말 뭐라? 비가 한다. 비글 내 있고 또 뭐야? 오토모빌. 오토모빌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앞에다 뭐만 붙이면 돼? 스노우를 붙이지. 그럼 뭐야? 뭐 할 때? 뭐 할 때 탈 수 있는 차가 되는 거야? 뭐 할 때 탈 수 있는 차? 이렇게 탈 수 있는 차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타가지고 뭐야? 눈이 왔을 때 스노우 뱅뱅뱅 하면 스노우 막 하면서 앞으로 쭉 가는 스노우모빌. You can say snow vehicle. 스노우 오토모빌 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모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앞에서 저희가 트랜스를 뭐로 배웠어요? 트랜스. 트랜스가 변화시킨댔지. 그래서 성을 변화시키면 트랜스젠더가 됐지. 성전환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형태를 변화시킨 뭐랬어? 트랜스 포멀. 형태를 변화시키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뭐냐면 트랜스포테이션이고 MEAN은 이게 의미하다는 뜻인데, 여기 S가 붙으면 이게 수단이란 뜻이에요, 수단. 그래서 여기다가 어를, 이게 복수 아니야. S 붙으면 복수 아니고, 어서, a means로 해야 돼요, a means. 그래서 transportation means 하면 똑같이 운송수단이 되겠습니다. 일단, transportation을 볼게. transportation. trans가 뭐라고? 변화시키는 거잖아. 여기다가 뭐가 붙어? 포트가 붙어요. 포트가 항구야, 항구. 항구. 이게 포트야, 포트.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이 되면은 항구에서 항구로 뭐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means가 되는 거야.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 means 하면은 운송수단입니다. 운송수단. 이 운송수단에는 배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트럭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뭐지? 기중기. 기중기는 학이야. 크레인이라고 그래. 학. 학. 크레인 원래 학이거든요. 학. 크레인 영어로 학인데. 기중기 뭐처럼 생겼어? 학! 학!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크레인은 학이 되겠습니다. 학, 학, 학. 그래서 그 기중기는 학이라고 하고 트럭, 그 다음에 이 지게차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배 같은 거 이런 걸 다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수단이라고 합니다. 버스도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 항구에서 항구에서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운송수단입니다. 그래서
transportation 운송 수단에는 뭐가 들어가? 카도 들어가고 뭐도 비클도 들어가고 그지? 카, 비클, 그 다음에 오로 모빌 다 뭐야? 다 이것도 transportation means가 되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ersonal mobility, personal mobility. 아까 배웠던 단어 mobility 명사형이 mobility예요. 그래서 개인으로 쓰는 mobility죠. 개인적으로 쓰는 mobility. 개인이 personally 쓰는 mobility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런 거 personal. 요즘에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뭐야? 이렇게 가지고 뭐 위에 이렇게 사람이 타는 것도 있고. 그래서 personal mobility 제가 갖고 있는 AOL 찍은 건데 personal mobility 이런 거를 personal mobility라고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운송 수단 personal mobility. 자 여기서는 두 단어 생각한대요. 오토모빌 오토모빌하고 personal mobility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는 큰 차를 갖고 있다를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죠. 자네서 big car, 자네서 big vehicle, 자네서 big personal mobility, 자네서 big automobile, 자네서 big transportation means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자네서 carriage. 원래 carry가 뭐지? carry가 운반하다예요. 운반하다. 뭐랑 똑같니? carry가 앞에서 배운 단어 deliver랑 똑같아요. deliver는 배달하다죠. carry. 자, 운반 맨날 뭐 운반하는 남자, 등에 지고 가는 남자 이름이 뭐야? 윌리엄 캐리. 캐리로 외우면 돼. 캐리. 그래서 캐리가 운반하다인데 여기다가 carriage 한 명사로 하면 이게 마차야, 마차. 사 이런 거. 마차를 carriage라고 그래. carriage. 그죠? 이렇게 운반하는 마차가 영어로는 carriage가 되겠습니다. carriage. 이렇게 운반을 하겠지. 이렇게 마차. 운반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마차 두 개 이렇게 갖고 운반하는 거. 이거를 carriage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carriage. 운반하겠죠? carriage. 그래서 carriage. 이게 뭐라고? carry한다. 그래서 carriage가 되겠어요. carriage. 뭐 한다? carry한다. 그래서 뭐야? c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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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운반하는 마차 carriag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lectric bike, electric bike, 전기 자전거를 뭐냐면 electric bike, bicycle, electric, 전기하면 뭐라고 하면 돼? electric, electric, electric이래. electric bicycle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electric bicycle, 전기 자전거 되겠죠. 자, total recall 한번 해볼게요. total recall. 자, 운반하다 하는 것에 들어가서 하는 자동차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해서 big car, 저 안에서 big, 뭐야? automobile, 저 안에서 big vehicle, 저 안에서 big, 또 뭐 있어? 저 안에서 big vehicle, 저 안에서 big automobile, 저 안에서 big, 뭐 있지? transportation means, transportation means가 있고, 저 안에서 big, 개인 갖고 있으면 personal mobility, personal mobility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자전거 뭐라고? electric bicycle 있겠습니다. 그래서 car, automobile, vehicle, personal transportation means personal mobility 이렇게 단어들을 같이 쓰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같이 단어를 한번 연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상으로. 자, 갈까요? John bought a new personal mobility. 저는 바트 때 personal mobility를 last week. It is very expensive snow vehicle이래. Now John can drive his new transportation means. Transportation을 drive 할 수 있대요. Even on the snowy days, 뭐 눈 오는 날도 그지? On 어떤 날? Snow days, yeah, snowy days. This snow automobile, 이 snow automobile은 very useful하대. He does not have to ride on his electric bicycle. 더 이상 탈 필요가 없대. Electronic bicycle 탈 필요가 없대. On the snowy days, he is happy to own that personal mobility. Personal mobility. 그럼 personal
모빌리티를 가져서 좋다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지워볼게요. 한번 electronic 전기 electric 해도 되고 electronic 해도 되겠습니다. 전기 전기 He bought a new personal mobility. Personal mobility. 뭐를 샀다? 개인적 이동 운송수단을 샀다. Personal mobility. Last year. It is very expensive snow vehicle. John can drive his new transportation means. Transportation means. Even on snowy days, this snow auto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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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very useful. He does not have to ride on his electronic bicycle. Electric, electric bicycle. Electric, electric bicycle. Electric bicycle. Anymore on snowy days, he's happy to own personal mobility. Personal mobility. 이렇게 갈게요. 자, 처음에 뭐였다고? John bought a new personal mobility last week. It is very useful, very expensive snow vehicle. Now John can drive his new transportation means even on snow days. This snow, A로 시작하죠. Automobile is very useful. He does not have to ride on. 탈 필요가 없대. 뭐를? Ride 타다요. 타다. 뭘 타다? 자전거 타는 거. Ride on his electronic bicycle anymore on snowy days. Electric bicycle on snowy days. He's happy to own that personal mobility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자동차 편을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